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미투 후속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스쿨미투로 고발된 23개 학교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감사 결과 보고서,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공개를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다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내가 그 주소지에 살면 그 학군에 있는 그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도 없는데 더 공개를 해야 되죠. 현재 교육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로는 서울시 교사 전체의 징계수만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가해 교사에게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학생과 가해 교사가 분리됐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 이겼습니다.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서울시 교육청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시는 가해 교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어 항소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한 내용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그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 얘기를 저희한테 계속해요. 힘들겠지 그러면.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개 청구한 정보들에는 가해자 개인 신상 정보는 전혀 없고요. 성명이 더러 몇 개 섞여 있거나 개인 신상이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은 법원에서 다 삭제하고 주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직위 해제 여부, 징계 처분 결과, 피해자의 분리 여부예요. 이 내용 중에 어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납니까? 제보 듣기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대로 가해자한테 도수업을 받거나 학년만 다르게 배정해라 라던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피해자 가해자 분리겠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언론 보도, SNS 게시물을 조합해 많은 가해 교사의 인적 사항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히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항소 제기로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이 정보들은 공개될 수 없습니다.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면 3년, 5년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증언도 좀 희미해지고 증거들도 유실되고 우리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정보를 받게 돼서 이 감사가 부실했다, 처분이 너무 낮았다 발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잡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스쿨미투 고발이 나온 지 2년이 돼가는 지금 학생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